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국제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켜줄 사랑의 삼계탕 나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훈훈한 정이 오고 갔던 현장을 정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복지관의 즐거운 하루,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제자원봉사연합회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의 시간입니다. 국제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은 하루 전부터 모여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닭 한 마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이용 장애인은 매일 약 300명. 그들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 자원봉사센터 직원, 복지관 직원, 국제자원봉사연합회 회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복도의 기다림의 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봉사자들의 배식과 이용인들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식도 식사도 봉사자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맛과 영양을 가득 품은 여름철 보양식 닭 한 마리에 식사 지원까지 이어지는 봉사자들의 나눔으로 복지관 이용인도 직원들도 아주 특별한 20주년의 생일을 보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인간성과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알리는 충효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이 열렸습니다. 충효의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인데요. 자세한 내용 황병양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충효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효의 교육사 2급 자격시험을 지난 18일 국립부경대학교 미래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효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효의 교육사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충효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효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에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글로벌 해양 관광도시 전남 여수에서 제96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앞으로 전남의 자원과 강점을 살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한 제96차 한국관광학회 전남 여수국제학술대회가 첨단기술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과 혁신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관광 분야 전문가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 개국 관광 연구자가 최근 관광 분야 주요 이슈와 관련된 140여 편의 학술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 특별 세션에서는 남해안 관광수도 전남 도약을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고 여수시 특별 세션에서는 마이스 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과 여수 크루즈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 여수에서 제96차 한국 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돼 매우 뜻깊다며 전남의 자원과 강점을 살린 대규모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남 관광이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